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가장 쉬운 여행 영어 회화. 오늘은 숙소 내 불편사항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10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성격은 좀 불편한 게 있어도 참거든요. 그런데 에어컨이 안 나온다거나 이렇게 도저히 못 참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용기를 내서 말하러 갑니다. 근데 제가 한국어로도 얘기할 때 떨리는데 영어는 더 떨리더라고요. 근데 연습을 하잖아요. 떨리는 게 확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표현을 연습했는데 억울해서라도 써야겠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한국보다 외국에서 이 불편사항들을 더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10가지 표현 연습하고요. 나중에 불편한 거 있을 때 꼭 얘기해 보세요. 자, 첫 번째 표현은요. 와이파이 비밀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안 써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영어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Can I get the password to your Wi-Fi? 자, can I 정말 많이 사용하는 네, 패턴이고요. Can I get까지 정말 많이 사용하죠. 뭐 커피를 살 때도 Can I get an iced Americano?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Can I get a blanket? 담요를 좀 주실래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이 Can I get에 사용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Can I get the password? 비밀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다시 해볼게요. Can I get the password? 비밀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떤 비밀번호죠? To your Wi-Fi. 당신의 와이파이의 이 to는 방향성을 나타내죠? 여기로 들어가는 비밀번호, 그러니까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려달란 말이 됩니다. 와이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약 적혀져 있지 않으면 물어보시면 돼요. Can I get the password to your Wi-Fi?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아침 식사는 몇 시에 종료되나요? 네, 열심히 갔는데 아침 식사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 당황스럽겠죠. 그럼 하루 종일 막 우울하잖아요. 아침을 못 먹었어, 내가 너무 게을러서야. 네, 이러면 안 되겠죠. 미리 물어보시면 됩니다. 영어로요, What time does breakfast finish?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 주어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breakfast, 아침이란 해도 주어로 쓸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질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시냐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일단 what time이 가장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Does breakfast begin? Does breakfast finish? 이렇게 두 가지 표현 사용해서 시작하나요? 끝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breakfast 자체는 사실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do가 아니고 does가 사용됐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살짝 실수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듣거나 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라고 하지 않으니까 네, 이런 것들보다는 what time breakfast finish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가진 이런 단어의 강세를 주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What time does breakfast finish? 한 번 더요. What time does breakfast finish?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에어컨에 문제가 좀 있어요. 여름에 갔는데 에어컨이 안 나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영어로 하면요. I have a little problem with the air conditioner. 일단 문제가 있다고 할 때 I have problem. 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 뭐 some problem, 문제가 좀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A little, 이거는 조금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I have a little problem. I have a little problem. 물론 기억 안 나시면 그냥 I have problem. I have a problem.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with를 사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에어컨은 콩글리시고요. 에어 컨디셔너 이렇게 말해야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with the air conditioner, 이 에어컨에 문제가 있습니다. 에어컨 외에도 heater, 히터에 문제가 있어요. TV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표현에다가 단어만 바꿔주시면 어떤 가전기기들이 고장난 건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I have a little problem with the air conditioner. 이렇게만 얘기하면 자기들이 또 알아서 처리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좀 더 천천히 다시 말해 줄래? 상대방이 얘기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좀 더 천천히 다시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면 돼요. 실제로 말이 굉장히 빠른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국어로 얘기할 때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잘 못 알아들었다면 영어로
Could you repeat that more slowly?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Can you가 아니라 could를 사용해서 더 공손한 느낌을 줄 수 있고요. Repeat. 이거 한 번쯤 들어보셨죠? Listen and repeat. 듣고 따라해보세요.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repeat, 다시 반복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방금 했던 말을 Could you repeat that? 그거 다시 해주세요. 그냥 다시 하면 안 되겠죠. 또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More slowly.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천천히 다시 반복해서 말해줄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Could you repeat that more slowly?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 셔틀버스는 어디서 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영어라면요. Where can I catch the shuttle bus? 네, where can I? 어디서 제가 뭐뭐를 할 수 있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Where can I? Where? 어디서? Can I?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catch the shuttle bus. 셔틀버스를 잡다, 그러니까 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take를 사용하셔서 take the shuttle bus라고 해주셔도 되지만 이거를 딱 잡는, 보통 우리가 버스를 캐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좀 더 동작을 강조한다면 catch를 활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셔틀버스는 제가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영어 공부를 나름 해갔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셔틀버스, 셔틀버스 나름 강세를 줬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럴 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아, sorry. 아, 어떻게 내 발을 못 알아듣나 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네, 이건 안 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인데 전 찾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한번 얘기해 봤어요. Shuttle bus, shuttle bus, shuttle bus. 이러니까 외국인이 갑자기 아, shuttle bus. 약간 덩치가 굉장히 큰 흑인 분이었는데 진짜 거의 샤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더 강세해주고 더 오버하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Where can I catch the shuttle bus? 물론 shuttle bus 이 정도로 얘기해도 알아듣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내가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어떤 상황이든 당황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만약 정 안 되면 I'm sorry. 이렇게 하고 다른 분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베개 하나 더 주시겠습니까? 네, 자는데 베개가 두 개가 부족한 거예요. 나는 베개 끌어안고 자야 되고 여기 다리도 받쳐야 되고 하나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는 영어로 Can I get an extra pillow? Can I get을 사용해서 뭐든지 다 사고 뭐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패턴이니까 진짜 툭 치면 Can I get? Can I get?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여기서는 뭐를 받고 싶냐면 An extra pillow. 이 베개가 하나 있는데 여분의 베개 더 받고 싶다라고 하면 extra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베개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냥 베개 주세요 라고 하면 되지만 있는데 더 필요한 거잖아요. 여분의 것이. 그럴 때는 Can I get an extra pillow? 한번 해볼게요. Can I get an extra pillow?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책상에 물건은 하나도 옮기지 말아주세요. 책상에 막 중요한 걸 놔뒀는데 뭔가 이거를 치울 것 같은 겁니다. 그럼 청소해 주시는 분이나 혹은 안내데스크에 말하거나 종이에 써놔도 괜찮습니다. 종이에 이렇게 이 문장 그대로 써놓고 올려두시면 그 책상의 물건은 절대 건들지 않을 거예요. 보통 처음 그리고 마지막에 청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수건 갈아주잖아요. 정말 중요한 물건이라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Please do not move any of the stuff on the desk. 자, 여기서는 do not move. 움직이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죠? Any of the stuff. 물건들 중 어느 것도. 어디죠? On the desk. 이 책상 위에 있는 걸 얘기하죠. 나머지는 괜찮은데요. 이 책상 위에, on the desk, 있는 어떠한 물건도 any of the stuff.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Do not move. 그리고 please를 붙여서 공손함을 넣었죠. 이게 순서가 반대이기 때문에 자꾸 헷갈릴 수 있는데 언제나 주어동사, 주어동사, 그 다음에 의미를 확장해 간다는 느낌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점차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내 물건을요. 아, 어디 있냐면 책상 위에 있어요. 이렇게 쭉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아마 말로 하기보다는 글로도 많이 적을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Please do not move any of the stuff on the desk.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은 제 방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저 이 말 쓴 적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괜찮다고 했거든요. 청소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말을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청소해야겠는데 수건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가서 거기 이렇게 카트 끌고 가시는 분에게 따로 말씀드렸어요. Could you please make up my room? 여기서 메이크업은 한 번쯤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호텔 가시면 이렇게 막 조정하는 거 있거든요. 표지판 이렇게 돌려놓는 거인데 메이크업 요렇게 하면 청소를 해주세요라는 의미고요. 반대로 돌리면 청소를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메이크업 이렇게 하면 내 방을 청소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공손하게 Could you라고 했으면 Can you보다 공손하고요. Please까지 더 했으면 더 공손해요. Could you please make up my room? 그 다음에 방 넘버 602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면 완벽하겠죠? 이렇게 공손하게 부탁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방으로 옮겨도 될까요? 방이 마음에 안 들거나 딱 보니까 청소가 안돼 있거나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럴 때는 아주 당당하게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 하면 Can I move to another room? Can I move? 제가 이동할 수 있을까요? 어디로죠? To another room. 이방 말고 다른 방으로 이동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겠죠? 아마 방에 하자가 있는 경우나 좀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잘 이동해 줄수 있고요. 혹은 빈 방이 없거나 혹은 그거는 불가합니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죠라고 하시면 돼요. 일단 말은 꺼내 볼수 있잖아요. 영어로 할까요? Can I move to another room? 한번 더요. Can I move to another room? 다른 방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방에 열쇠를 두고 문을 잠갔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외워주세요. 방에 열쇠 두고 문딱 닫잖아요. 잠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놀랐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I put my keys, in the room and now I don't have a room. Oh, how can I? 이렇게 하니까 여분의 키를 주더라고요. 근데, 더 쉬운 표현이 있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I locked my key in the room. I locked. 난 잠궜어요. 근데 my key in the room. 내 키는 방 안에 있습니다. 더 쉬운 표현은요. I'm locked out. 잠겨서 내가 바깥에 나와서 안에서 잠겨버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이 만약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 put my key in the room and now I don't have a key. I want to have an extra key. 이런 식으로 돌려 돌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으로 더 간단히 얘기할 수 있고요. 단계로 보면 일단 쉬운 말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말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끝내는 게더 좋긴 합니다. 계속 섞어 주시면 돼요. 할수 있는 거는 얘기해 주시고, 만약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나름대로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패턴 하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Where can I? 어디서 제가 뭐뭐 할수 있죠?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패턴을 활용해서 문장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요. 어디서 택시를 탈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영어로 하면요. Where can I take a taxi? Take a taxi는 택시를 타다고요. Where can I를 붙여서 Where can I take a taxi? 어디서 제가 택시를 탈수 있을까요? 물론 Where can I catch a taxi?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다른 곳도 가볼까요? 어디서 티켓을 살수 있을까요? 티켓 사는 곳을 물어보는 거죠. 영어로 하면요. Where can I buy a ticket? Buy a ticket. 티켓을 사다라는 덩어리 표현 한 번에 꺼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Where can I buy a ticket? 하나씩 꺼내기보다는 Where can I? 이거 하나, buy a ticket. 이렇게 하나, 두 개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어색할지 몰라도 나중에 연습하면 정말 긴 문장도 쑥쑥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뉴욕 지도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이 문장은요. Where can I get a map?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어디서 제가 맵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of New York. 그냥 map. 그냥 지도가 아니고요. 뉴욕의 지도. 뉴욕 지도가 되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Where can I get a map of New York? 네, 여러분들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다시 해볼게요. Where can I get a map of New York?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한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문장, 내가 이거는 꼭 쓰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따로 적고 얘기하면서 연습해 주신 거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 제 숙제는요. 아침 식사 몇 시에 종료되나요? 네, 이거 자주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배운 거죠. 이거 댓글로 남겨주면서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주문 걸어두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표현 바로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